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1년 3회 수출형 경기사 네, 첫 번째 과목 개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지금 유황, 그죠? S, 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황이 지금 보니까 뭐 이거를 처리하는 세균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필수 구성원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미생물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문제는 몇년 동안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으로 얘기하면은 19년 네, 이회 기사에 나왔던 문제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될 문제고요. 자, 1번 볼게요. 환원세균은 편성 형기성 세균이다. 황을 환원시키는 세균이 네, 형기성 세균이라는 얘기죠. 그 맞고요. 2번 볼게요. 자,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은 세포 단백질의 필수 구성원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3번. 미생물 세포에서 탄소 대 유황의 비는 100대 1 정도다. 그다음에 4번 보니까 유황 고정, 유황 화합물, 환원, 산화순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요게 지금 틀렸죠. 우리가 황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거 보면은요. 이제 어떤 형태로 황이 존재하냐? 그러면은 우리 형기성 상태라면은 네, 환원된 형태, 황화수소, 그 다음에 황 형태, 그 다음에 산화 형태라면 네, 물 속에서는 이렇게 SV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되죠. 물론 대기 중에 가면은 뭐 다릅니다. 뭐 이황황, 뭐 삼산화황, 그 대기 중이 아니라 지금 수질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황이 이제 순환되는 순서를 보면은 이제 무기야, 먼저 이제 유기황이 무기물인 황. 무기황으로 바뀌는 게 무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산화, 환원순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황이 이제 고정이 되고 나면은 산화환원이 먼저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환원산화 거꾸로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 그러니까 정답이 되죠. 틀린 답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요. 요것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그대로 그냥 이 질문이 정답이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4번 정답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계산 문제네요. 뭘 구하나요? 3일 유아거리의 하류 지점에서 DO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0일이라고 하면 시작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천에서 3일 동안 물이 흘러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DO가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상류 지점, 1일 때 상류에서 봤더니 뭐가 나왔나요? 최종 BOD 나왔죠? 그 다음에 DO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걸렸다. 그리고 지금 DO 포화 농도, DOS 값이 나왔고 탈산소 개수 K1, 제폭기 개수 K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 공식 이용하는 거죠. 네. DT 공식. 요 공식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자, 0일에서 3일 동안 흘러가는 동안, 그러니까 T가 3일 때, 3일 동안 흘러갈 때, 이제 DO가 얼마나 줄어드냐. 그때 이제 DO 부족량을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뭘 구해요? 네, 최종 이제 포화 DO 값에서 이 DT, 구한 DT인데 지금 T가 3이죠? 요거를 빼준 게 현재 DO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개죠. 써야 될 공식 두 개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DO 부족량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D3 구하는 거죠. 3일 뒤에 DO 부족량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2가 제폭기 개수, K1이 탈산소 개수. 그래서 0.2 빼기 0.1 분의 0.1 곱하기 L0가 뭔가요? 바로 최종 BOD 값이죠. 그래서 20을 넣어줬고요. 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 방법은요. 한꺼번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분수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나눠서 계산하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거 하나를 여러분 이제 계산해서 여러분 스토어 기능 있죠? 거기에다가 뭐 A로 저장해 놓고 요것도 하나 계산해서 B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두 개를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식이다 보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것도 권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한 번에 하는 게 편해. 그러면 한 번에 계산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거 써주세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거 이거죠. D0 값.
요것도 디오 부종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제로라고 해서 디오 이거 넣으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요. 디오 부종량이니까 포화 디오 값에서 지금 현재 디오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지금 포화 디오 값이 9죠? 9 빼기 현재 0일 때, 처음 시작할 때 디오가 5기 때문에 우리 9 빼기 5에서 4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 혹은 9 빼기 5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2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6이 나와요. 그러면 디오 부종량이 6이니까 지금 3일 뒤에 현재 디오 값은요. 3일 뒤에 디오 값은 포화 디오 값에서 디오 부종량 빼준 거죠. 그죠? 그래서 9 빼기 6 하니까 얼마예요? 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식이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서 아, 6이다 하면 답이 없죠. 다행히 답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두 답이 다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꼭한번더 계산해줘야 되는 거 이거 실수하기 쉬우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세요.